응급 치료 비용 비싸지 않을까요? 사실 애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한 이에요. 응급 치료 뭐는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까 하는 만큼 확신을 가지시고 두고 나가셔야 돼요. 정말 이 가격까지 들으니까 왠지 마음에 안심이 좀 되는 괜찮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면역 회피 기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좋아진 사례가 조금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 첫 번째 케이스는요. 73세 여자분이신데 방광 걸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8월 30일 날 앞두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주 다발성으로 유두 모양의 종양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통 때문에 검사를 받으셨고 방광염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8월 8일 날 CT 해보니까 하얀 부분. 하얀 예, 저기 덩어리 같은 게 지금 예. 암인가요? 암이에요.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보면은 벽쪽으로 많이 붙어있어요. 방광 벽쪽으로 네. 거의 근육을 침범할 정도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방광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이 포도송이 같죠? 이렇게 네. 저렇게 큰 상당히 많은 타발성으로 이런 모습에 방광이 쫙 깔려 있는 거죠. 정말 많이 엄청나게 많아 이분 같은 경우 예, 예. 어떤 치료 받으셨는가 하면 딱 두 번 치료 받으셨어요. 2회. 2회. 8월 16일, 8월 21일 이뮤코셀 방광내주입, 그다음에 피하 주사, 전해자지 방광내주입, 정맥 주사, 그리고 미네랄 주사, 고주파 치료, 그다음에 솔트 PBM 치료를 한번 치료 난 다음에 허리가 안 아프더래요. 이거 확실히 가지신 거죠. 얼굴이 그냥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네. 8월 30일 날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네. 아프니까 암이 상피내암으로 악성이 아니고 양성인 거죠. 그림 보시겠습니다만은 유두상으로 빨락빨락 네. 보이잖아요. 네. 적어도 저렇게 혹은 T2 침륜이 조금 근육적으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분은 T2도 아니고 T1도 아니고 T8도 아니고 TIS 이 방광 제자리 암종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크기가 확 줄어들었네요. 확 바닥에 깔렸어요. 그다음 케이스는 전입 폐암이 있죠. 70세 남자분이신데 3년 전에 우측 신장 암으로 진단받으셨고 수술하신 분이세요. 근데 계속 2개월 동안 기침 가래가 막 지속되니까 CT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8월 14일 날 폐전입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네. 9월 9일 날 한번 폐CT를 다시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세브란스 병원 가셔서 결과를 들으셨어요. 폐전이가 없습니다. 와. 여기까지는 폐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와서 검사해 보시죠. 진짜 이럴 수가 있나요? 놀란 일이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로 못해. 치료는 어떻게 했는가. 단 5일 동안 네.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세네라 주사 네. 5천 마이크로 3번 맞으시고 그다음에 항산화제 3번 맞으시고 이뮤코셀 2번 맞으시고 고주파 2번 맞으시고 네. 그다음에 솔트 치료 그다음에 PBM 매일 하셨는데 단 5일 만에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CT가 8월 14일 찍은 이런 모습이에요. 네. 까맣게 보이시잖아요. 혈관이고요. 네. 이쪽도 이렇게 혈관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저거는 이번에 9월 9일 찍은 폐 CT예요. 네. 밝게 빛나는 저 부분 보이시잖아요. 저 여기 이렇게 예, 빨갛게 예, 예, 빛나는 점이요? 저 부분이 암이에요. 크기가 아주 적죠? 엄청 작아졌어요. 엄청 작아진 거죠. 네. 물론 이걸 다를 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확한 암 사진 저걸 봤을 때는 일단 암 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지금 5일 정도의 치료를 5일 만에 치료만 해요. 5일 치료만 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저쪽도 조그맣게 밝게 빛나는 부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로 보이시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점 두 개 보이시죠? 저렇게 작게 보이셨고 그다음에 옆으로 찍은 사진은 상당히 좀 크게 보입니다만은 뒤집어 보니까 폐살상으로는 점 하나밖에 네. 안 나타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분 뭐 걱정 하나도 없어요. 와 정말 사례들을 보니까 믿기 힘든 좀 마법 같은 일들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이 면역 회피 기전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회피 기전이 어떤 회피 기전이 있는가? 회피 기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면역에 대한 회피 기전이 있고요. 항암제에 대한 회피 기전이 있어요. 암세포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 속에 글루타치온이라는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를 그냥 쉽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없죠. 그런데 제네라제를 고용량을 하게 되면 쉽게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암세포 속으로 셀림이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던 글루타치온 두 개를 꽁꽁까지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암세포가 약해지겠죠. 네. 그러면 약한 항암제에도 잘 듣겠죠. 그래서 이 셀레나제가 항암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암세포 속에서 만들어진 SDG라는 물질이 활성산소를 생산합니다. 활성산소가 있으면 그 암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자연사멸의 아포토시스 자연사멸이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놀라운데. 네. 아주 안전해. 셀레늄 미네랄인데 이게 고용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항암 효과가 있다. 아주 선택적으로 표적 항암제로 기능을 한다. 놀라운 사실이죠. 셀레늄을 넣으니까 되더라. 네, 그렇게 답을 찾아나가는 거죠. 면역 회피 기전 네 가지가 있어요. PDA1이 뭔가 하면요. 암세포가 있는 커다란 기다란 팔이에요. 이게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면역 회피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T세포가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 기능에다가 뚜껑을 딱 덮어버려요. 그게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건데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면역세포를 조종했기 때문에 이게 서질 못해요. 가서 그냥 면역세포도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폐렴이 잘 걸린다든가 해서 성공률이 높질 않아요. 20 내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구멍삭과 조개예요. 이 속에서는 유효 성분만 뽑아가지고 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뮤노시아닌, 그게 이뮤코텔이에요. 이뮤코텔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내 면역세포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암세포에다가 항체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 기전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TF 안티젠이라고 있는데 이 T세포가 제대로 인지를 못해요. 이 T 항원이 많이 들어있는 이뮤코텔 주사를 맞게 되면은 항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항체를 어디를 찾아갈까요? 암세포 표면에 있는 T 항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사멸하는 그런 놀라운 기전이 이뮤코텔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역을 다 도와주는 면역 증강제로서 승인을 받은 치료제입니다. HLEG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엄마가 아이를 먹여야 되면은 그 태아가 자기 세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아를 몰아내려는 그런 기전으로 면역이 작용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엄마 태반 세포에서는 HLEG를 분비를 합니다. HLEG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안 받아요. 그걸 그대로 암세포가 모방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 표면에 HLEG를 발현해 가지고 면역 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HLEG가 분비되는 이유가 염증이 많으면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염증을 떨어뜨리니까 HLEG가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염증을 떨어뜨린다. 무엇이 염증을 떨릴 수 있는가 하면 셀레늄이 가장 좋은 염증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또 기질을 하나 찾았고요. 마지막으로 M2 좀 설명드릴게요. 마크로파지가 들어보셨죠?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나를 위해서 참 좋은 면역세포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M1이 있고 M2가 있어요. M2는 누굴 도와주는가 하면요. 암세포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쁜 세포. 나쁜 세포. 나쁜 세포를 이게 회피를 하는 거죠. M2가 어떻게 하든지 M1으로 바뀌도록 해주면 회피 기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할까요? 셀레늄이 한다는 거예요. 앞에 두 개는 이뮤코텔을 극복하자. 나머지 세 개는 셀레늄을 극복하자. 답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면역 회피 기전에 필요한 이뮤코텔과 셀레늄에 대한 놀라운 기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재밌기도 하고 되게 단순한데도 단순해요.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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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다면 아마 이 질문을 가장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인복크 치료 비용 비싸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면역 치료는 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키트로테 있잖아요. 면역 관문 억제제. 근데 지금 한 200 정도 비싼 치료예요. 그다음 중증 치료 5천만 원입니다. 고용의 셀레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한테 50만 원이에요. 오, 괜찮죠? 네. 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유코텔 치료 뭐 35만 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까 하는 만큼 효과가 탁월합니다. 꾸준한 치료만이. 꾸준한 치료. 예, 예. 확신을 가지고 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정말 이 가격까지 들으니까 왠지 마음에 안심이 좀 되는 괜찮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오늘 이 인복크 치료 그리고 네. 가격까지 네.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